독서의 계절 가을, 책과 문화가 어우러진 지역 축제가 비대면으로 주민들에게 다가옵니다. 유명 명사 특강은 물론 메타버스를 활용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서리풀 책문화 축제에 대한 소개, 이환기 서초구립 반포도서관 사서에게 들어봅니다. 제3회 서리풀 책문화 축제 도서관이 온다는 비대면으로 전환된 일상 속에서 사람과 문화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 고민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비대면으로 저희가 준비한 명사 특강, 공연, 체험 행사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비록 2019년 서리풀 책문화 축제 때처럼 지역 주민을 직접 만나지 못해서 아쉬움이 크지만 그래도 저희가 비대면으로 현장의 생동감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와 기대 부탁드립니다. 명사특강은 저희 축제 기간 중 오후 2시에 서초구립 도서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오는 10월 20일 금요일에는 올해 볼로냐 라가치상 유아 그림책 부문 대상을 수상한 이지은 작가님을 모셔서 그림책 힘 빼고 뚜벅뚜벅이라는 주제로 그림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그리고 10월 23일 토요일에는 그 만화계의 거장,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허영만 허백을 모시고 만화, 음식,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0월 24일 일요일에는 서울대 홍성욱 교수님을 모시고 현재 지구와 인류가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실천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줌 참여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당의 추첨을 통해서 저자 사인본을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메타월드는 비대면으로 전환된 우리 사회에서 큰 화두로 떠오른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공간 서초 메타월드를 만들었어요. 서초 메타월드는 이제 이번에 선보일 곳은 양재도서관의 전경으로 축제도서관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서초구 공공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따로 사전 신청을 하시면은 저희가 서초 메타월드 맵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그 맵 링크를 통해서 서초 메타월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 나를 대신한 아바타를 통해서 축제 도서관 곳곳을 돌아보실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서초 메타월드 곳곳에는 보물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물들을 1일 선착순 30명, 총 90명에게는 그 저자의 사인본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서리풀 책문화 축제와 그 서울영상위원회 인디서울 2021과 협업하여 독립영화 단편선을 준비했습니다. 국내외 유수의 평단으로부터 호평을 받은 국내 단편영화 4편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구성을 했고요. 축제 기간 중에만 특별히 저희 서초구 도서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상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인간관계가 단절이 되면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로 인한 우울감과 뭐 상실감, 답답함 등으로 인해서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생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혼자 있는 분들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도 사람들과 만날 수 있고 또 교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행사 슬로건을 혼자라도 괜찮아, 둘이라서 더 좋아, 다 같이 함께로 정했고 그 슬로건에 맞는 컨셉에 따라서 저희가 매일매일 다른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이제 코로나 시대로 오면서 도서관 휴관과 이제 개관을 반복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이제 독서에 대한 문화에 대한 갈증들이 많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는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전환이 되면서 저희가 이제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특화 서비스를 많이 개발 중이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저희 도서관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